오늘은 재훈이가 좀 너무 좀 먹고 싶어 하는 게 많아서 버섯을 좀 듬뿍 해갖고 약간 샤브샤브 해주려고요. 저도 조금 먹을까 싶어서. 그럼 이거 이제 냉이하고 그 쑥하고 이걸 생걸로 이렇게 좀 약간 막장 같은 데 묻혔어요. 그리고 이거 옆에 있는 건 무오고락지. 그리고 쌈채소고요. 샤브샤브를 쌈에다 싸먹게 하려고요. 쌈 준비했고, 이거는 이제 신선생 생채식. 우리도 생채식이니까 이걸로 이제 다 이제 오늘 버섯 종류 많고요. 오이, 당근, 뭐 아삭이, 새싹 그리고 있고요. 그다음 감자, 생감자도 조금 했어요. 생감자 요리 쌈 싸먹으려고 준비했어. 요거랑 이거는 이제 조금 여유분. 그리고 이거는 장이죠. 생들깨에다가 이렇게 검은 콩 해서 소금에 넣은 거. 이건 뭐냐면요. 생무를 이렇게 슬라이스로 곱게 쳐가지고 비트즙 좀 내가지고 넣고요. 소금만 넣은 거예요. 동김치 달궈먹었습니다. 이게 돌을 눌러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위로 저기 밑에 떠버리면은요, 그게 빨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돌 주워다가 담가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클과 같은 거죠. 이거 무랑 연근도 생으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연근도 있고, 콜라비랑 무랑 이렇게 있어요. 아, 오늘은 훈이가 아무래도 일반인이 화식하고 있다가 오고 와서 오늘은 버섯 샤브샤브 좀 준비했어요. 아, 문 잠궜나? 문 잠겼어. 들어와요. 오늘 뭐 맛있는 거 없을까 싶어서 마음이 그거 했지? 싱숭생숭했지?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 그러면 오늘은 버섯 샤브샤브 살짝 끓여가지고 끊져서 바로 먹는 걸로 할 아, 거거든요. 네. 예. 신선생님도 조금만 오늘 조금만 드시죠. 조금만 안 드셔보시고 안 맞으면 안 드셔도 될까요? 경감대랑 가까워. 아, 맞다. 신선생님, 이거 얼른 예. 한 그릇만 여기다가 떠다 주시죠. 뭐 거기다가 예. 하나만 넣어가지고 새송이부터 해서 끊어서 많이 할 필요 없거든. 생으로 먹잖아. 이거 건져갖고 쌈싸서 먹으라고요. 선생님 우리 드셔보세요. 넣자마자 바로 뺐어요. 숨만 들이고. 알겠어요. 네, 드셔보세요. 먹을만 하나? 먹고는 또 이거 넣고 그럴 거야.
쌈 싸서 이거 버섯 넣고 쌈 싸 먹으면 맛있어요. 그냥 소금물에 살짝 건진 거야. 그리고 야채 넣어서 이렇게 고추도 좀 넣고 견과류 넣고 꼭꼭 씹어서 간단해. 확실히 당 갖다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응? 확실히 당 갖다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향도 올라오는 것 같고. 향도 그대로 있고, 그죠? 이 정도도 화식이라고 치나요? 이거 할 얘기 안 되지? 그죠? 이 정도면 생채식이지. 그죠? 준생 채식이. 그래도 생채식이다 해줘야지, 이거는. 그걸 준생채식. 생채식에 준한단 말이지. 생채식이란 뜻이야, 결론은. 그렇답니다. 생채식이란 뜻입니다. 거리가 뭐 이제? 확실히 담가보니까 너무 좋네요. 와, 그럼 내 입은 더 기분이 그냥 울적해져가지고. 그 정도 아닌데. 그래도 이래 먹으면 좀 기분 나아지잖아. 이거 소금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 신선한 요거. 예. 그거 조금 넣은 거예요. 예. 아, 그거 조금만 넣은 거예요? 예. 얼마나 애들이 이렇게 먹고 싶겠어요. 왜 신선생님? 다른 거 다 먹잖아요, 이렇게. 감자나 먹을 때 맛있는 것 같아요. 생감자 맛있지? 언제 이거. 이렇게 해갖고. 쌌지, 나도. 안 먹어, 에? 선생이 그렇게 굽고 마다 해도 소화는 잘 돼요. 이렇게 먹으면. 맞아요. 확실히 소화는 잘 돼요. 이렇게 하고 건지고 이제 요물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면 아직 버섯 많이 남았는데 다 넣자고? 네, 전 넣어 먹는 게 맛있지 않아요? 신선생 이거 살짝 넣어서 먹는 게 낫죠? 네. 응, 그래. 버섯은 좀 넣어 먹는 게 나아. 조금만 더 하고. 우선 샤브샤브가 있었다. 생으로도 잘 먹잖아, 이렇게. 감자도 그렇고. 이게 이 아삭이에 있잖아. 한쪽에 심으면 더 맛있다. 맞아. 열심히 넣고 있나? 그렇죠.
또 이렇게 먹어도 전자 토마토 먹을 땐 또 배고프다. 저녁 시간 되게 배고파? 아니 저녁 때 되면 이제 진짜 배고파지는 거죠. 이렇게 막 버섯을 뱉어질 듯이 먹고 끓인 수프까지 마셨는데도 토마토 먹을 때 보면 또 몸이 알아서 배고파. 이게 이런 것들은 소화가 잘 되거든. 그러니까 채소류는 우리가 탄수화물 어쨌든 저희도 오늘 생채 씨 맛있게 먹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나는 오늘 저기 뭐야 신선생하고 저기 재훈이하고 공부할 때 또 오늘 저는 바깥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생채식을 하고 어디 갔어요? 이제 신선생님 토글 자리 구경할 겸 냉이를 캐러 갔죠. 냉이를 캐러 갔는데 또 뭐가 있었나? 갔는데 쓰레기가 겁나 많았죠. 거의 쓰레기를 거의 한 네다섯 마리. 포대로 다섯 포대. 맞아요. 저기 내가 냉이 캘 때 저기 재훈이가 영상 좀 찍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찍었죠 그렇게. 네. 어이, PD 기질이 있던데 말빨이 보통이 아니던데. 의식이 흐르는 대로 마음은 말대로 그렇게. 그 누가 의식이 흐르는 대로 하라고 그 누가 가르쳤어요? 네, 요즘 제가 의식을 넘어서라는 책을 배우고 있거든요. 오. 아 그래서 의식이 흐르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럼요. 아유, 생각하고 멘트 치려면 더 힘들거든요. 이게 어차피 편집 제가 하니까 이렇게 막 말해놓고 알아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번개처럼 빨라요. 아이고 예, 21세 만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아주 막 머리가 아파요 가끔 한 번씩은. 내일도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좀 하고 이틀만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좀 살겠죠. 눈이 반짝거리지? 그쵸. 이제 이제 음식 좀 들어가고 과일도 정말 배불리 먹으니까 확실히 이제 여기 와서 생각이 좀 단순해진 것 같아서 좋아요. 단순해졌어요? 이제 아침에 잠도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공부하고 이제 여기 패턴이 엄청 단순하니까 생각도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 그쵸. 아주 훌륭해요. 그럼요. 그걸 그럼 여기서 이제 행동이 단순해지니까 생각도 같이 단순해지는 거죠. 그리고 얼굴이 많이 그래도 저기 샤프해졌어요. 얼굴 소리 폭 빠졌네. 젖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는데. 안 빠지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좀 빠졌어요. 아... 생지 씨도 살 빠져요. 화식 아닌 거는. 맞아요. 내일부터 우리 재훈이의 의식도 개편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방은 재훈이 방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오늘 편집, 네, 저녁 때 편집 같이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앞으로 제가 같이 여기 있는 한은 같이 편집할 것 같습니다. 재훈이랑 같이 하니까 계속 다이렉트를 하게 되니까 빨리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머리가 젊어가지고요. 회전이 빠를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빠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균형이. 도와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 균형이 맞아요. 네. 보고 있지? 봐라. 긴 말이 필요 없죠. 모자만은 원래 긴 말이 필요 없죠. 맞나? 필요 없죠. 그럼 한번 하자. 네. 시원하다 그죠? 맛있네. 맛있지? 어젯밤에 짜고서 아무도 안 주고 딱 넣어놨더라 냉장고에. 나도 몰랐다. 냉장고에 뭔데 이거 내일 먹으려고 짜놨다 카레미 오늘 안 자려고. 아 오렌지 주스보다 뭐 괜찮대. 귤 주스도 따지고 보면 귤 주스가 좀 달고 맛있죠. 그러나? 오렌지보다 귤이 달잖아요. 야 오렌지는 향도 좋고 달지. 네 오렌지 주스 단 걸 못 먹어봤나? 오렌지 주스 항상 쓰지 않아요? 너는 어떤 오렌지를 도대체 사다 먹은 거야? 뭐 100% 착즙 오렌지? 거짓말하고 있네. 제일 착즙 오렌지가 어디냐? 엄마 사오던데요. 신선생님은 멀리 또 안 가려고 하니까 작은 시장 가려고 하기 싫어하시네. 시간 반점 지나간다 그래서 짜장면은 기대도 하지 마라. 알겠나? 그거만 해 사달라 캐나 가서. 짜장면 다시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 지금은 오히려 제육볶음 이런 게 먹고 싶지.
짜장면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 면이 면이잖아요. 어. 말고 밥. 밥이랑 고. 밥이랑 고. 아침에 먹었잖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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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다르죠. 아이고, 고기는 꿈깨라다 진짜. 우리도 못 먹어봤다. 눈이 좋으면 결국에 멧돼지 씻고 있는 거 잡을 수도. 네가? 눈 돌아가가지고. 잡아. 어서 또 네가 어떻게 해 먹을래? 잡아오면 왠지시네. 작업자도 할래? 야, 그거 할 때 뭐이냐? 소금불에 구우면 되지. 그러니까요. 간단한 거 아니야? 잡아봐 봐. 안 내려오더라고요. 멧돼지들도 생명,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그렇지. 만약에 네가 굶고, 네가 100일 굶고, 100일. 신선생이 아니, 신선생이 네가 한 달씩 굶었어. 한 30일씩, 30일씩. 막 둘 다 막 배고파 눈이 돌아가고 있어. 난 멧돼지 잡으러 간다. 딱. 신선생님은 그 와중에도 쓰레기 주시고 계시겠죠? 신선생님은 쓰레기 줍고 계실 거야. 배고픈 와중에. 어. 마대 하나 챙기고 와서 쓰레기 줍고 있고 나는 잡아가지고 너랑 나랑 굽고 있을 기다. 우린 좀 현실주의자 아니야? 그렇죠. 약간. 일단 살고 봐야죠. 그래. 살고 봐야지. 의식이 이제 깨끗해야. 의식이 이제 먹을 거 넣어줘야. 이제. 의식이 지금 못 움직이려 하는데 정신이 혼미해진대. 밥을 안 주면 의식이 가가. 묘한 성질이 있다. 음식 성질이 있어갖고. 맞아. 음식 안 주면 있잖아. 흐리하고 말도 흐리해진다. 네 나중에 보면 영상에 보면 말이 텅텅 튀는데. 근데 처음에 그 한 2, 3일은 그리하니 물에 물탄듯 죽에 죽죽 예? 죽에 죽탄듯 힘이 없더라고 목소리에. 인정? 그마저도 쓰면 안 되죠 그 힘을. 인정? 버티는데 써야죠. 아, 확실히 근데 이 주스를 먹으면 갈증이 잘 안 나요 저는. 그러나? 이 주스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늘러 오니까 한꺼번에 안 아끼고 다 먹노? 원래 이렇다고 더 하나 더 주시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 지금. 원래 사람 즐길지도 알아야 돼요. 아끼는 것도 좋지만 오늘 또 왜 또 색다른 이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좋겠는데. 그럼 원샷 해버려봐. 그건 또 안 돼요. 그건 안 되나? 그 와중에도 그 와서 최대한 음미하고 즐겨야죠. 맞나? 아이고 이놈 자식. 맨 네. 밑에서 신선생은 차를 청소하고 있단다. 물 청소하시나? 안 해보다 밖에까지 막. 아니, 근데 또 특히 하면 또 더러워질 텐데. 아니, 아내가 깨끗해야 된다, 저 친구는. 이제 차가 싫어한다 이거지. 차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한대. 진짜 꽤 오래 타셨잖아요, 그쵸? 아니지, 오래 탄 거를 우리가 샀지, 준 거로. 아니, 신선생님이 왜 그 계속 마티즈 타고 다니셨다 했잖아요. 그 전에 마티즈는 여기서 안 좋아갖고 보냈지. 막 울었다가. 아 그래요? 어 옆에 있는 차도 같이 있잖아. 블랙아웃 돼버리면 같이 울더라고. 그리고 그때 보냈지. 보내고 다시 뭐 원 돈이 있노 그래갖고 준 거를 또 하나 샀지. 그 뒤에 개조하고 또 그 뒷자리 떼고 뒷자리 떼버렸지. 왜냐면 거기 뭐 혹시 중간에 좀 잠자기 일이 있으면 계속 좀 야, 네 얼굴은 이쪽은 거의 다 깔아앉았는데 이마가 문제네. 돌아봐봐. 어, 거의 다 깔아앉았네. 다 시간 해결해 줄 거예요. 이마만 이마도 좀 딱지 앉았네. 아, 시간 해결해 줄 겁니다. 전 절대 급하지 않아요. 아주 인생 다산론처럼 이야기하는구만. 여기 오면 그렇게 돼요. 다 적응하고 가실 거예요. 여기 오면은 여기 와서 적응하다 보면 다 천천히 느림의 미학으로 살아가게 되죠. 다음에 구독자 다음에 다시 하시는 사람한테 네가 마지막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나? 아 해주고 싶은 이야기요? 응. 글쎄요. 근데 다 사람마다 이 상황을 근데 다음 단식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적게 있으시겠죠? 저는 좀 오래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여기 오로 니는 그리고 가장 어리고 그쵸.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바로 회복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가지. 너는 완전 아픈 사람하고 다르지.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 붙들고 명상시키고 운동시키고 계속 그래야 되고 너는 그냥 이렇게 막 응? 물 떠오고 이러면서 네가 이제 체득해서 얻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다 느끼고 하는 바가 다르니까.
제가 뭐 딱 해줄 말이 따로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이제 왜 어른들이 보면 자기는 어떻게 어떻게 이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자기가 경험한 게 훨씬 빨라요. 자기가 실수도 해보고 거기서 또 다음부터는 그 실수 안 하고. 그냥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수천 번 그 바닷물이 말이야 짜다고 해도 지가 맛보지 않으면 그 바닷물이 어떤 맛인지 모르거든. 사실은 짱갑다 이러는 거지 진짜 맛을 모른단 말이지. 그렇듯이 너도 어련하게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본 거하고 막상 현실로 닥치니까 다르지. 그 엄마의 이야기를 여기선 적용할 그게 없는데? 예시가 없는데? 엄마가 뭐 가보라 했을 때는 그래도 뭐 네가 어떤 그래도 아 네. 저는 그래요. 가면 가서 생각하는 거죠. 미리 그 가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계획은 항상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안 그래요?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던데. 여행 가서 계획을 다 짜서 가도. 너 그걸 알았나? 요번 여행 때 느꼈지. 요번 이제 1월 달에 이제 경주 여행 갔다 왔는데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날씨도 추운지도 모르고 뭐 어디 관광지 가야지 하고 다 계획해놨었는데 추우니까 또 움직이기 싫어지고 또 방해만 있게 되고. 모든 것은 절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는 절대로 안 가진다니까. 그냥 일어날 일만 그냥 일어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의식 흐르는 대로. 그것도 매력이죠. 그래서 기대를 하실 필요도 없고 또 실망할 이유도 없는 거야. 어제는 기대했어요. 뭘 기대했어? 짜장면. 어제는 기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어요. 제가 먹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신 선생님이 먹으러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었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100% 될 줄 알아 될 거라고 생각했나? 그럼 당연하죠. 야, 제가 막 원래 차 훔쳐가지고 가까. 어딨냐? 짜장면 좀. 이 원하는 게 그거야? 아니요. 나를 타락시킬래? 그것도 그러니까 인연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포기했나 그래서. 그날 딱 저녁 때 아무도 준비 안 하고 막 앉아서 가까요 이러잖아 신 선생. 맞지? 네 아팠지 분명히. 그때는 체념한 상태였어. 신 선생도 받아들여야 되나 그렇게 신 선생님이 막 꾸면서 그렇게 막 따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굳이 제가 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못 가면은 아 뭐 그냥 못 가는 거죠 뭐. 저도 고집 꺾을 줄 알아요. 그래서 샤브샤브가 나온 거야. 버섯 샤브사가 한 번 끝날 건데 오늘도 먹었잖아. 내일 하루 더 먹으라 하잖아. 그럼 된 거잖아. 맞지? 그게 뭐 좀 저는 수제비 먹고 싶어요. 밀가루. 그래도 수제비는 막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씹으면서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항상 보면은 밥 먹을 때 마지막까지 수저 잡고 계신 분이 신선님이잖아. 그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좀 잘 드시는 분이다 했는데 보통 드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주스식을 한다는 게 왜 보통일이냐고. 그렇게 잘 드시는 분이. 그러니까 오늘도 주겸 엄청 넣어 드신 거 보셨죠? 봤어. 그거 짜가지고 광고 뵙겠습니다.